구해줘 홈즈에 나온 한강 뷰 중에는 네. 베스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시죠. 제가 실제로 네네. 구해줘 홈즈를 다 챙겨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한강 뷰 중에 제 기억에도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말이죠. 마포구 상수동에 우리가 상수동입니다. 상수동. 상수역, 광흥창역이 도보 5분, 그렇죠. 더블 역세권. 예비시무 직전까지 대중교통 20분이면 들어갑니다. 어머, 20분밖에 안 돼요. 가깝다. 네. 다리 건너면요. 여의도 촥 펼쳐져 그렇죠. 있고. 바로 여의도. 마레모에. 맨하튼, 맨하튼. 차로 10분 거리, 복합 쇼핑몰 있고 그 안에 대형마트 영화까지 쫙 펼쳐집니다. 좀 위로만 올라가면 홍대 맛집 쫙 펼쳐지고 정말 많지. 자, 한강공원이 도보 3분에 한강공원까지 3분이면 갑니다. 3분. 여기서 별 구경하면 되죠. 도보 3분인데요. 근데 한강공원에서 별 보지 마요. 네, 왜요? 왜요? 왜냐면요. 이 집에서 별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바로! 바로! 이 집입니다. 아파트에서? 그 어려운 매물을, 그 어려운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로 간다고요? 저 여기 어딘지 아는데 여기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거 안 나와요. 나 이 집 나도 여기 어딘지 알아요. 어. 얘기하시더라. 붐이니까 이렇게 내준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와. 수납 공간은 일단 들어올 때부터 뭐 완벽하네. 들어가기 전에 딱 거울 확인이 가능한 거울 더 준비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쭉 걸어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쭉 들어가면 우측, 우측을 바라보세요. 오, 왜? 뭐야? 놀라지 마세요. 뭐야? 쭉 걸어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쭉 들어가면 우측, 우측을 바라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뭐야? 뷰? 감사합니다. 아주 한강뷰가 펼쳐집니다. 평면도를 보고 와가 나온다고요? 예. 구해줘 홈즈에 나온 한강뷰 중에는 네. 베스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시죠. 제가 실제로 네네. 구해줘 홈즈를 다 챙겨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한강뷰 중에 제 기억에도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저 섬 뭡니까, 저? 아, 밤섬이죠. 밤섬. 예, 밤섬. 밤 아일랜드. 밤 아일랜드. 밤 아일랜드. 나이트 아일랜드. 김씨 포류기에서 김씨가 저쪽에 포류됐었어요. 아, 아주 세계적인 섬이에요. 이 정도면 실제로 얼마나 아니, 보이는지 알죠? 아니, 수동에서 정확히 밤섬의 밤섬.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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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너무 아쉬워. 밤섬의 끝이에요. 아, 보이는 거예요. 수동에서 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높은 층이라서 한강 뷰와 밤섬 뷰를 만나볼 수 있는 이 집의 이름이요. 이름은 뷰뷰 파워. 뷰뷰 파워. 뷰뷰 파워. DJ 붐의 뷰뷰 파워. 아니 지금 타방송 지금 본인이 하시는 라디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뷰뷰. 그리고 심지어 여기 거 아니잖아요. 뷰뷰뷰 가르게 깨 뷰뷰뷰 가르게 깨 뷰뷰뷰 가르게 깨 DJ 붐의 뷰뷰 파워 으쨔. 자, 첫 곡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뷰 파워와 함께 할 첫 무대는요. 네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무대. 노을. 노을이에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아, 이 남서향이라서 더 노을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세디뷰. 아, 근데 뷰는 좋네요. 뷰는 진짜 좋아요. 뷰를 보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와. 예. 아, 밤에 너무 예쁘다. 야, 작품이야. 이거. 밤에 보는 게 더 예쁘다. 이대로 사진 찍으면 되네요. 그런데 뷰가 너무 반짝거리는 건물이 많아서 뭐가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아이고, 맞아, 보세요, 아이고,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실제로 찍은 겁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군요. 와, 진짜 아름답네. 자,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별. 날파리잖아. 뭐야? 이게 날파리겠죠? 날파리잖아. 별이에요, 별이에요. 저 정도 위성. 위성이요. 무궁화 5호기.
누가 무궁화 오기라 그랬어요? 본인 애드립을 쳐요, 왜?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는 네. 보통은 발코니였던 공간과 네. 원래 거실이었던 공간을 트게 되면 요 중간에 이제 가벽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쭉 밀었네. 그러니까 더 거실이 넓어 보이고 오. 뷰를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 통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그 공인 중에서 1차점 탈락. 달라요. 자, 이제는 주방을 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삐뚤어졌어. 찌그러졌다는 공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에 라운드 형태가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닙니까? 경기장 뭐 약간 팔각 형태가 어떤 야구장 같은데. 아, 야구장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이선원 됐어. 아, 또 야구 엄청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죠, 중계. 갈까요, 갈까요, 갈까요? 갑니다. 자, 다석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서 있고 이제 1루 쪽에는 통기창, 2구 쪽에는 가스레인지, 3루 쪽에는 식기세척기. 자, 마침 다석에 들어선 아일랜드 식탁 끌어당기 타고 당장 통기창 넘어갑니다! 추가 홈런이에요. 됐어. 아, 수납도 홈런입니다. 그리고 절묘한 위치에 가벽이 수납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소파에서는 여기가 안 보여요.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 가려놨습니다. 네네네.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네. 벽 하나로 다 가려졌어요. 자, 들어오시면 이쪽에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용도실의 사이즈가 좋네요. 예. 네. 아니, 뷰가 여기가 제일 잘 나오네. 네네네. 서강대교의 아치형이. 그렇죠. 서강대교에서. 야, 서강대교 성산대교 좌측으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로 당장 넘어갑니다. 야, 그리고 이쪽으로도 넘어갑니다. 야, 여기가 뚫려 있죠. 어? 연결이 돼요? 네, 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남편분이 있으면. 그 매력이 넘치. 너무 매력적. 그리고 가끔은 결혼식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미니 웨딩홀을 준비해놨습니다. 와! 자, 웨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입장. 아, 자연스럽다. 저거 하려고. 아니, 누가 벽난로 위에다가 결혼을 해요? 자, 계속해서 축가에는 이찬호 씨와 함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언젠간 쨍하고 해 뜰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자, 콘서트 이곳에서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다. 적응 다 하셨네. 지금 이제 방을 볼 텐데요. 네네. 복도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저 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이. 자, 첫 번째 방부터 한번 가봅니다. 네네. 오픈 더 돌. 와. 너무. 제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와, 한강뷰가 펼쳐집니다. 뷰 파워 헤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린트를 하셨잖아요. 보면 화초가 세잎이 엄청 나와요. 아, 여기 채광이 좋은가 봐요. 채광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잘 자라요. 창이 크게 나 있는 거는 좋네요. 네. 자, 보시면 정면에 문이 하나가 있죠. 아, 또 문이 있군요. 욕조 있어요. 욕조 있어요. 두 번째 방. 오픈! 여기는 발코니도 있어. 발코니가 있어요. 여기도 뷰 파워가 펼쳐집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강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 오픈. 여기서도 뷰 파워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방도 업무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 방도 보면 업무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남편분께서 쓰실 공간. 아, 분리를 해도 충분히 좋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 다르게 공간. 그러니까 업무 볼 때는 부부끼리 분리해서. 그러네. 중요한 것도 침실이죠. 아직 안방을 좀 못 본 것 같죠. 그렇죠. 아직 가시죠. 안방. 오케이, 안방으로 고고. 안방입니다. 와, 여기가 안방이에요? 예, 안방이에요. 완성도 높은 안방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렇죠.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소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뷰와 하나가 되는 공간이에요.
뷰를 바라보고 와인도 한 잔,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 나는 너무 놀란 게 네. 북박이장이 우와! 창을 보세요! 창을 보세요! 충분하네, 충분하지. 신혼부부들이 살 때는 화장실이 두 개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두 개요? 예. 두 개? 북박이장, 북박이장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있었네요. 있었네. 신혼부부가 공간을 넓게 사용하십니다. 네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매력적이죠. 뷰뷰 파워, 이제 최종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신부 직장까지 대중교통 2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매력은 하이예요, 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포베 한강뷰, 밤섬뷰, 또 신혼부부 살기 좋은 아주 널찍한 구조까지, 그리고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집은요, 반전세로 나와요. 아, 반전세로 나왔습니다. 네네네. 반전세 원했어요. 반전세. 아. 예산만 딱 들어오면 딱 좋아요. 보증금 8억에. 아. 월세. 월세. 100이요. 아, 100이야. 아. 아니, 원한 걸 해드린 건데 왜? 마지막에 병사이타. 근데 우리는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그게 스트라이크지 뭐야. 뷰뷰 파워. 아, 아, 아. 뷰뷰 파워.